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태평소를 알려드리는 남자, 태알람 조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페이지에 있는 능기국거리 1절 다섯 번째 장단부터 여덟 번째 장단까지 총네 장단, 5, 6, 7, 8 이렇게 총네 장단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먼저 네 장단 한번 구음하면서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다섯 번째 줄 있죠? 다섯 번째 장단입니다. 다섯 번째 줄 봐보세요. 한 줄씩 해볼게요.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할 테니까 악보 없으신 분들은 뭐 선생님들만 아시는 악보를 만드셔서 제가 말하는 구음을 적으신 다음에 악보화 시키셔서 그걸 보고 연주하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갑니다. 다섯 번째 줄 갈게요. 두번더 구음합니다. 두번 더. 시작. 네. 마지막 한번 갈게요. 마지막. 시작.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지를 하면서 한번 구음을 해볼게요. 다섯 번째 줄 운지하면서 운지 봐보세요. 시작. 황태황태황태황태황남임태임 쉬고 쉬고 한번 더 할게요. 시작. 황태황태황태황태황남임태임 쉬고 쉬고. 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왜 황과 남을 이렇게만 할까? 네. 저는 이게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편해서. 네. 만약에 선생님들이 황이 이것도 황이고 이것도 황, 그쵸? 그리고 이것도 남이고 이것도 남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오른 황을 오른손 검지로 뛸 거면 남을 이렇게 뛰어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황을 오른손 검지 중지 둘레 뛸 거면 남을 이렇게 막아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런 황이나 이 남이 편하시다, 혹은 선생님들 악기는 이 황과 이 남이 음정이 맞는 악기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예, 바꿔서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황태황태황태황태황남임태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장단 두번 불어볼게요. 갑니다. 마지막 한번 불어볼게요. 시작. 이번에는 저는 장구를 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예, 태평소를 한번 불어보세요. 다섯 번째 줄 갑니다. 시작! 네. 한번더 갈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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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남인 태임 쉬고 쉬고.
그러면은 여섯 번째 장단 배워볼게요. 여섯 번째 장단. 네, 여섯 번째 장단은 구호 먼저 들어보실게요. 세 번. 세번 구호합니다. 세 번, 시작!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이 있고, 태황, 태황, 남이 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갑니다. 두번 더, 구음, 두번 더,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이 있고, 태황, 태황, 남이 태임, 쉬고, 쉬고. 네, 마지막 구음 갈게요. 마지막 구음,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이 고 태황 태황 남이 태임 쉬고 쉬고 네 그러면은 태평소를 잡고 운지하면서 구매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이 고 태황 태황 남이 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갈게요. 두번더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임 고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마지막 한번 갈게요. 굼 운지하면서 굼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임 고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태평소 두번 불어보겠습니다. 두번 불어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기대서 하는데, 선생님들 기대서 하지 마시고, 항상 띄어서 하세요. 겨드랑이는 이렇게 좁지 마시고, 네, 보이나? 이렇게 좁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벌리시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벌리시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45도 이렇게 벌려서 하시고요. 네, 그럼 불어볼게요. 여섯 번째 줄. 들어보세요. 시작! 한번더 갈게요. 시작! 쉬고, 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장구 치면서 구음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불어보실게요. 세번 할게요. 세 번. 여섯 번째 줄세번 불어봅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이 고, 태황, 태황, 두번더 할게요. 두번 더.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임 고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마지막 한번 갑니다. 마지막 한번 시작! 태고 태황 태황 남임 고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 페이지에 일곱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이 있죠. 일곱 번째 장단과 여덟 번째 장단. 그 장단이 어제 배웠던 능기국거리 1절 세 번째 장단과 네 번째 장단 가락과 똑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일곱 번째 장단과 여덟 번째 장단 구분해 보겠습니다. 임남상 같으니까 두 번씩만 할게요. 맞아, 한번더 들어보세요. 한번더 갑니다. 구음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 태고 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 태고 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이번에는 운지를 하면서 구음해 보겠습니다. 운지하면서 구음해 볼게요.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13페이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 갑니다. 운지하면서 구음.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 태고 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 태고 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한번더 갈게요.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그러면은 일곱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 태평소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헬. 야. 네, 한번더 갈게요. 갑니다. 시작.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저는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일곱 번째 장단과 여덟 번째 장단 총두 줄을 불어보세요. 갑니다. 악기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전 장구 치고 구음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태평소 불어보시고 한번 더 갑니다. 한번 더. 시작. 그러면은 처음 다섯 번째 장단부터 여덟 번째 장단까지 네 장단 배웠죠. 그러면은 해볼게요.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장단 치면서 구음 한번 하고 운지하면서 구음 한번 하고 태평소로 불어보고 선생님들께서 불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구 치면서 구음 갑니다. 구음 해볼게요. 13페이지 능개국거리 1절 5, 6, 7, 8 장단 구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음 시작. 저는 운지하면서 구음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황태황태황태황태황태황남임태임 쉬고 쉬고 태고태황태황남임고태황태황남임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태황남임 고태고태황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이걸 한번 불어볼게요.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예 네, 불어보겠습니다. 갑니다. 해 야.
이제 제가 장구 치면서 구음 내장단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불어보세요. 구음에 맞춰서 갑니다. 시 느리게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선생님들 오늘 저한테 또총 4장단을 배웠어요. 또총 4장단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원 박대로 좀 비교적 좀 땡겨서 지금은 느리게 했으니까 여태까지 조금 땡겨서 한번 불어보실 건데요. 저는 구음 안 하고 장구만 칠 거예요. 그리고 쿵, 파, 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장단은 예비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장단 예비박을 들으시고 두 번째 장단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네, 뭔 느낌인지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예비박 예비 장단 듣고 갑니다. 가볼게요. 준비 악기 준비하시고 예비 장단 듣고 나오세요. 갑니다. 시작. 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